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약 1년간의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5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1988년에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대규모 도매시장임에도 그동안 유통 환경 변화와 전문적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이 연간 거래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규모의 초대형 도매시장인데 그동안 직영체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전보이사 때문에 이 전문성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로 전환해서 저희가 유통 업무를 선진화하고 또 전문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2022년 12월 공사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공사 설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대구 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래 규모를 갖고 있지만 시 직영체제 하에서 공무원의 잦은 순환 정보로 인해 전문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유통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2년 12월 도매시장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공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공사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년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어서 주민공청회에서 유통종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16일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 2차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동의 공문을 회신받았고, 이어서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설립 타당성 있음을 의결하고, 11월 28일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공사 임원을 공개 모집하여 12월 27일 사장과 비상임 이사 4명, 비상임 감사 1명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28일 현물을 포함한 자본금 4,489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이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대대적인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는 공사 출범과 함께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4,100억여 원을 들여 달성군 합입면으로 옮기는 이전 사업은 올해 2월 말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